네, 정치부 김보건 기자와 이번 경선 의미를 짚어보고 경선 이후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예. 지금 이재명 후보 최종 수락 연설 잠깐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50.29%로 누적 투표율 과반을 넘길 것이다라는 예측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3차 선거인단 투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더블 스코어 차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장동 의혹의 여파가 아니겠냐 이런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선 전에는 사실상 승패가 갈렸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낙연 후보는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당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우리 안에 원정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위기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반 국민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대 28.3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이낙연 후보의 호소가 일부 통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58.17%, 이낙연 후보가 33%대를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대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대반전이다.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네. 캠프 내부에 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그 원팀, 그 원팀에 대한 메시지도 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낙연 캠프 인사들에게 이번 경선 결과 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대부분 난색을 표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한 11월 말쯤에야 진짜 후보가 정해지지 않겠냐 이런 말들도 했고요. 네. 후보 교체까지 염두에 둔다는 발언이죠.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겠다 이런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캠프 일각에서도 분당 또 탈당 이런 말까지 언급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앞으로 이제 당내 상황에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경선 불복을 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오늘 결과를 보고 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중도 사퇴한 정세균 그리고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이 무효로 처리한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두 후보가 획득한 2만 8천 표를 앞서서 무효표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이게 분모에서 총 투표수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걸 포함해가지고 다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49.3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낙연 캠프의 박광원 총괄본부장은 가처분 신청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캠프에 연락을 해보니까 실제로 긴급 당무위 소집 그리고 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당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김보은 기자 설명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당내에서 빠르게 원팀으로 이게 재편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친노 친문 지지층에서 영향력이 강한 유 이사장은 최근에 이사장직 연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와도 유 이사장이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죠. 이해찬 전 대표도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후방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낙연 후보 측과의 중재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